오늘 이거 볼이 너무 이제 무르다는 거죠. 네. 저희도 중계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공이 교체가 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. 사실 뭐 하나. 바코도 6월 중순 이후에 골이 없습니다. 예, 오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. 원정팀 강원이 왼쪽에 있습니다. 그리고 홈팀 울산이 오른쪽에 있는데요. 자, 킥오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. 네, 체크하고 예. 다시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네요. 뭐 앞서서 울산의 외국인 선수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바코와 레오나르도는 오늘 일단 벤치에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 건 골의 기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 이제 규정에 보면 볼도 정확하게 그 기압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렇죠. 자 이제 진짜 킥오프가 시작이 됐습니다. 왼쪽에 강원이고요. 오른쪽에 울산입니다. 크게 가져간 것도 그런 이유가 있죠. 그래도 그 와중에 원두재 선수는 120분을 뛰었는데요. 자 황재환 선수의 돌파 시도. 아무래도 이제 황재환 선수는 지난번 데뷔전 포항 경기 때도 그랬지만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공을 멈춰놓고 중앙 쪽으로 아 볼 기압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. 오늘 분들이 왜 날씨에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? 네,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예. 자, 다시 드롭볼로 재개가 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비싸서 그래요. 예. 비싸고 두 번째는 이게 기압을 확인한 볼만 쓸 수 있습니다. 이제 말씀드렸던 이정엽의 효과죠. 이거 오늘 이거 글쎄요. 선수들이 계속 좀 볼이 너무 이제 무르다는 거죠. 네. 저희도 중계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공이 교체가 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. 사실 뭐 하나 정도는 한두 개는 빠진 네. 때가 있는데 지금 저 공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. 다른 공을 달라고 하는데. 네. 자, 이 공은 또 괜찮을지요? 하나 정도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전체가 네. 지금 한 세 번 정도죠? 그랬죠. 예. 네. 네.